다시 연기를 할수 있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타인은 지옥이다 이 드라마의 캐스팅이 되기 전에 저는 이미 공교롭게도 이 작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. 그 이유가 군대 안에 있는 동안에 제 후임이 타인은 지옥이다를 추천해 주면서 이 드라마가 만약에 드라마화가 된다면 제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을 해줬어요.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볼게라고 해서 보고 진짜 재밌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 뒤에 타인은 지옥이다 대본을 회사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정말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됐고요. 처음에 첫 씬을 찍을 때는 오랜만에 연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꽤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감독님께서 분위기를 정말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드라마는 유독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히려 긴장을 안 하고 더 편하게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활개를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재밌게 찍었습니다. 네, 우선 제가 지금 시청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황이었는지 저는 잘 몰랐고요. 제가 시청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, 오히려 제가 부담을 가졌던 부분은 사실 오랜만에 연기를 하는 부분이 제일 저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거리였어요. 그래서 연기를 오랜만에 했는데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? 이런 부담감이 더 컸었는데 다행히 그 감독님께서 현장 상황을 놀이터로 만들어 주셔서 되게 재밌게 놀이하듯이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시청률은 글쎄요 이게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청률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찍은 만큼 좀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몇? 오랜만에 이런 질문도 또 받아보네요. 네. 저는 일단 5% 이상이면 되게 잘 나오는 거죠? 그럼요, 5% 이상이면 그렇죠? 그럼요. 예. 5% 얼마야? OCN에서 6.9%가 지금 최고 시청률이라고 최고? 하니까 네. 그러면 소소하게 최고 시청률 6.9%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좋네요. 네, 기대됩니다.